주말 등장. 최근에 찾기만 하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미친 현상금이 떴다는데 과연 누구를 왜 찾는 걸까? 루자 이그나토바는 1980년에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독일 국적의 여성으로 사상 최악의 코인 다단계 프로젝트인 원코인의 창업자이자 크립토 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 그녀는 원코인이 2년 안에 비트코인을 제치고 업계 1위를 하게 만들겠다며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며 수수료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어. 그렇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50만 명을 속여 우리 돈으로 6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금도 미 FBI의 수사를 받고 있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녀는 2017년에 아예 종적을 감춰버렸는데, 그녀를 찾기 위해 FBI는 처음에 하나로 약 1억 4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가 이후 3억 5천만 원까지 현상금을 올렸다가 최근엔 이보다도 20배 높은 약 69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게 된 거야. 사실 현상금이 이 정도 붙으려면 마피아 두목급이거나 유럽 최대 마약 집단의 책임자급은 되어야 하지만 이번엔 유례없이 높은 현상금이 붙은 거거든. 찾기만 하면 진짜 인생 역전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지금은 성형 수술로 얼굴을 싹 갈아엎고 아랍에미리트나 러시아, 그리스, 동유럽 등으로 피신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근데 6조를 빼돌린 사람이면 잡아서 현상금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